대만을 대표하는 최고 인기 배우인 쉬광한이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고 역시 대만의 인기 여성 아이돌 그룹 젠블루가 SBS 미디어넷의 땀송송 데뷔탁 출연을 계기로 한국 무대 진출을 선언하는 등 대만 연예인들의 한국 무대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선제어 꽃튀어가 8월 11일부터 대만 공중파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이중 언어로 방송된다고 하는데 최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과 대만의 연예계 관련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대만은 한류 스타들이 팬사인회나 콘서트를 위해 찾는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대만 출신 연예인들의 한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중이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반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대만에서 방영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상견니의 남자 주인공 쉬광한이 7월 31일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신작 드라마 노웨이 아웃 더룰렛에서 사건을 의뢰받고 한국으로 오게 된 킬러 미스터 스마일 역을 맡으며 한국 드라마에 처음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2019년 드라마 상견니 출연 이후 대만을 대표하는 남자 배우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쉬광한은 영화 상견니의 한국 개봉과 백상예술대상 참석 등을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바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에까지 출연하게 되었는데 대만 방송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예전까지 계속 第一部韩国作品《No Way Out》的Lulit，那也请大家多多支持。在场所有的前辈们，我在剧中饰演的是一个雇佣杀手Mr.Smile，那受到任务之后，我需要杀掉出狱不久的重刑犯金武高，是一段非常有趣的故事。我在拍摄的时候也非常享受，也非常开心。 대만 최고의 인기 배우가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것에 대해 대만 언론에서도 주목하며 관련된 뉴스들을 소개하고 있고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유재명의 쉬광한 관련 인터뷰 내용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만 야후의 관련 기사에서 배우 유재명은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음에도 배우 쉬광한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과정 중에 힘들어하는 모습은 없었다며 쉬광한이 배우로서 전 세계적인 배우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의 8부작 드라마 노웨이 아웃 더룰렛은 희대의 흉악범이 출소하자 200억 원의 현상금을 건 공개살인 청구가 벌어지는 가운데 죽이려는 자와 살아남으려는 자의 대결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현재 2회까지 공개된 드라마 노웨이 아웃 더룰렛은 매주 두 편씩 공개될 예정인데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국내 OTT 작품들을 포함한 콘텐츠들의 흥행 지표인 키노라이츠에서 오늘의 콘텐츠 통합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공개될 에피소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웨이 아웃 더 룰렛은 현재 대만 디즈니 플러스 차트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 팬들과의 교류를 이어왔던 대만 최고의 인기 배우인 쉬광한이 이번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궁금합니다. 배우 쉬광한에 이어 대만의 인기 여성 그룹인 젠블루도 SBS 미디어넷의 땀송송 데뷔탁 출연을 계기로 한국 무대에 정식 진출하게 됩니다. 7월 30일 첫 방영된 SBS 미디어넷의 땀송송 데뷔탁은 K-POP 가수가 되고 싶은 대만 인기 여성 그룹 젠블루가 한국의 경험 많은 K-POP 선배와 함께 요리를 만들며 한국 무대에 데뷔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만 여성 아이돌 그룹 젠블루의 중국어 명칭은 환란샤오슝으로 2023년 7월 29일부터 대만에서 방영된 미래소녀라는 음악 관련 리얼리티 선발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얻으면서 정식으로 대만 음악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어 한국 진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는 젠블루의 소속사인 대만 천공오락에 한국계 화교와 한국인이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 2월부터 젠블루 멤버들은
한국에서의 합숙훈련을 진행하게 되는데 당초 9명이 참가했던 합숙훈련은 3명의 멤버가 빠지면서 최종 6명으로 구성된 젠블루가 한국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SBS 미디어넷의 땀송송 데뷔탁은 대만의 OTT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에 방영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촬영을 마친 젠블루 멤버들은 첫 방송이 나가기 전 대만으로 돌아가 대만의 팬들과 함께 한국에서의 첫 촬영에 나선 자신들의 느낌과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SBS 미디어넷의 땀송송 데뷔탁을 통해 K-POP 스타들과 요리를 만들어 보며 꿈에 그리던 한국 무대 진출을 눈앞에 두게 된 젠블루는 9월 3일 SBS 음악방송 무대를 통해 솔로곡을 발표하며 한국 대중음악계에 정식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데 한국에서 어떤 반응을 거두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만 연예인들의 한국 진출 소식에 이어 이번에는 올해 방영되었던 드라마 가운데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신드롬급의 인기를 얻었던 선재업고 튜어가 8월 11일부터 대만의 공중파를 통해 방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TVN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선재업고 튜어는 대만 등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변우석의 대만 방문이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선재업고 튜어가 방영될 당시 대만에서는 중국의 OTT 채널인 아이치이를 통해 방영되면서 일반 대만인들의 시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 변우석의 신드롬급 인기가 대만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대만의 공중파인 타이스에서 8월 11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매주 2회씩 선재업고 튜어를 방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선재업고 튜어의 대만 공중파 방영은 기존의 한국 드라마처럼 중국어 더빙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 더빙을 선택할 수 있게 해서 팬들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만에서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의 경우 중국어 더빙으로 인해 드라마가 갖고 있는 원래 느낌이 퇴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선재업고 튜어의 경우 한국어 음원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어 대만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한국어의 보급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대만 인기 스타들의 한국 진출과 드라마 선재업고 튜어의 대만 공중파 방영 소식을 소개했는데 대만의 인기 스타들이 한국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건 시장 확대를 위한 반편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위상이 이전보다 높아진 까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드라마 선재업고 튜어의 대만 공중파 방영은 최근 중국어권에서 다소 고전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